걸었다. 오, 걸으셨어요? 네, 걸려 있습니다. 오, 근데 저, 레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저 레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레이. 지금 타이밍인 것 같은데. 조사님들,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파망인가요? 이게 양파망인데 이걸 조그맣게 잘라서 이거를 이렇게 망을 하나, 이렇게 동그란 망을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돼지고기 비계, 그다음에 참기름에 담궈놓은 소고기 이걸 아랫봉돌하고 같이 묶어서 말하자면 집어 효과를 볼 수 있게. 제가 조상님들 저번에 이쪽 포인트 여의도 지금 이쪽 포인트를 다녀왔었는데요. 신길동 쪽에서 합수부, 여기가 사실은 이쪽이 지금 물이 나오는 합수부거든요. 여기도 장어가 많이 나오고 잘 잡히는 포인트라고 해서 제가 지금 요 라인, 여기가 지금 그 낚시 허용 구역이랍니다. 그래서 조금 무리가 거리가 좀 있게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지금 출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오, 캠핑 텐트 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. 어우, 이쪽에도 텐트 치고 계시고. 와, 정말 한강 참 대단합니다. 어우, 야, 서울 시민들한테는 한강이 정말 좋은, 야, 멋지네요. 여기 어우, 난리가 났습니다. 어우, 와, 세상에.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입산 빌딩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아,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와, 사람들 정말 많네요. 일단 한강 수상택시 승강장 입산 빌딩 포인트에 도착했고요. 아, 오리배도 있고. 재밌을 것 같네요. 애들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. 낚시 허용구역이 어딘지 조사님들이 안 보이네요. 일단 저쪽으로 상류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일단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 조사님들이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자리가 지금 저쪽은 지금 공사 중인가? 막아놨습니다. 근데 조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칠 수 있는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. 여기가 지금 보시면 바로 63빌딩, 앞입니다. 바로 돌아서, 이렇게 지금 남산타워도 보이네요. 오늘 날씨가 굉장히 낮에 더웠는데 지금은 좀 선선하고 좋습니다. 근데 문제는 지금 칠 수 있는 공간이 나올지 그게 조사님들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조사님들 정말 많이 나오셨네요. 장타를 칠 필요가 없더라고요. 우리 조사님 채비라고 계신데 지금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대요.
아, 여기 포인트는 장타 뭐 그런 거는 아닙니까? 다 똑같은 고름 포인트예요. 아, 그 뭐 여기 바닥 특징이나 뭐 이런 거는 뭐, 뭐 자갈이라든가 예? 잔자갈이 있는데. 잔자갈이 있는데요. 우리 조사님 올해 지금까지 이제 6월 접어들었는데 지금 뭐 올해 손맛 좀 어떻게 보셨어요? 큰 걸 못했어요. 아직까지 자라요. 어느 정도 크기? 크게 한 250, 300. 아, 300 정도? 보통 100에서 150이 줄을 정도인데. 아, 그 예년보다 작은 편인가요? 아, 예. 아, 우리 조사님. 예. 예년보다 좀 작다고 합니다. 아, 역시 양화 포인트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, 아, 이렇게 가지채비에 쓰는, 용도로, 요거는 한 10cm가 안 될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요 목줄은, 원래 저희들이 이제, 35cm. 아, 그리고 이 또 비슷하고, 아,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셔갖고, 만약에 터지면,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. 아, 야,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시는군요. 아, 역시, 아, 그냥 장어 잡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야.